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요번에 CLA가 외관이 나온 거 알아? 슈팅 브레이크 나왔어. 슈팅 브레이크 나왔어. 그것도 AMG. 그거 하나를 올렸단 말이야. 그것도 AMG. 그것도 포메틱 플러스로 나왔어. 그러니까 완전 풀 옵션의 끝판왕이 나온 건데. 네. 근데 이미 CLA는 그게 43 AMG가 나와 있잖아. 네. AMG가 나와 있고 거기에 포메틱 플러스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에 외관 버전이 띵 하고 나온 사진이 하나가 딱 나온 거야.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어우씨 슈팅 브레이크 이걸 또 만든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이게 다 좋은데 왜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기괴한 짓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냥 내 생각.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올렸어. 근데 밑에 보면은 막 댓글이 한 100개 정도가 달린 거야. 150개? 100개인가 150개. 막 인스타그램 더 많이 달려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막 밑에다가 나는 좋다, 별론데, 기괴하다, 아니 나는 너무 좋다, 아니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왜 그러지, 아 난 너무 호냐 불효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호다, 너무 좋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싫어하지,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별로거든?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별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어. 응. 근데 그 정도로 밑에 댓글에 달린 거 정도로 좋아하면은 잘 팔려야 되거든. 응. 근데 무지하게 고전하고 있잖아. 지금 이 외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냥 무덤이야. 그냥 무덤이야.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이거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아, 왜 안 팔릴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목적성에 있어서 뭐 다목적 차량 얘기라고 무지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 다목적 차량 맞아. 이런 세단을 베이스로 한 다목적 차량인 건 맞는데 안 나가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SUV는 무지하게 많이 팔리잖아. 그렇죠. 엄청 핫하죠. 그래. 아니 10대 팔리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즘에는 7, 8대가 세단이 아니라 SUV 찾는데. 그러니까 SUV가 이거에 대한 뭐 시장 수요까지 다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SUV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다목적 차량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런 외관형 스타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만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릴까? 생각해 볼만 하지 않아? 밑에 댓글도 좋아. 우리나라 사람 SUV 같은 다목적 차량 좋아해. 그럼 이건 평판도 좋다는 얘기고 다목적 차량인 거고 근데 왜 얘만 안 팔려? 외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요. 뒤에 이렇게 모자처럼 세단처럼 우리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이 딱 져가지고 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형태 그걸 외건이라고 하는데 해치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치백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차가 우리가 보통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우리 전통적으로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 그 일반적인 이렇게 모자 같이 생긴 그 원래 형태에서 뒤에 트렁크를 딱 잘라버리면 해치백이 되는 거고 그 트렁크를 올려버리면 외건이 되는 거야. 맞아. 해치백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지금 외건이야. 근데 또 웃긴 건 해치백은 또 잘 팔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인 차들도 봐도 해치백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쵸. 옛날부터 또 해치백은 또 잘 팔렸어. 웃긴 건 외건만 안 팔려. 그럼 외건은 우리 잘 만들지도 않고 만들면 약간 생김새가 이러면서 내 생각은 이런 외관형 스타일은 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싸게 만들어준다고 소나타 외건이 나왔어. 살까? 그리고 아이폰 그것도 고전하다가 단종됐잖아. 안 팔리잖아. 근데 그건 안 예뻤잖아. 나는 다 안 예뻐 솔직히. 아니 막 해외 같은데 이런데 보면 RS6 고성능 외관이라든지 뭐 파나메라 투리스모라든지 페라리 진짜, 네, 페라리 뭐 FF나 GT4 루소라든지 이런 고성능 진짜 엄청나게 예쁜 외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볼보도 폴스타 외관 버전이 있어. 맞아. 그리고 형이 올렸던 그런 CLA 슈팅 브레이크. 슈팅 브레이크. CLS도 마찬가지고. CLS도 슈팅 브레이크 있었고. 그런 고성능에 굉장히 실용성을 갖춘 모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딱 들어오는 모델들을 보면 너무 한정적인 게 많아요. 그냥 지금, 뭐 수입차 중에 외관 얘기하면, 볼보. 볼보. 그 다음에 이거 320D, 초어링. 그리고 딱히 없잖아요.
슈팅 브레이크 예전에 CLS 버전들이랑 예전 모델들이 잠깐 들어오긴 했었는데 아.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외관이 안 팔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어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세단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아까 말했었던 소나타 그랜저. 어? 수입차가 없었을 시절에 소나타 그랜저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형이 어렸을 땐 소나타 그랜저면 진짜 잘 그랜저면 그냥 어디 뭐 이렇게 대표님들이고 사장님들이고 소나타만 타도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 우리 집 옛날에 엑셀 탔거든. 현대 엑셀. 어 아버지가 그거 탔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타도 그거 이제 그것만 타도 되게 좋은 차였는데 옆집은 소나타래. 그럼 소나타 어우 일단은 소나타는 차량 크기가 크잖아. 그래서 소나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박혀있는 우리나라 또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세단의 그 형태의 이미지에서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가 안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잘려서 끝나는 그게 어색하다고 느끼는 거야. 아무리 디자인의 뒤에를 뭐 멋있게 뽑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뒤에서 보면 라이트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주올 때 차가 앞에서 봤을 때 오 5시리즈인가 하고 쑥 갔는데 뒤에가 5시리즈 아닌 거로 끝나는 거고 어 3시리즈인가 이것도 아 3시리즈네 했는데 뒤에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끝나는 그거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엔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서 박혀있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 두 번째는 실용성인데 아 그래도 나는 세단 베이스에 이런 실용성이 좋아 라고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SUV도 소형 SUV들이 실용성이 너무 좋아. 너무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이 또 너무 많아. 가격도 아예 그거를 목표로 타겟을 잡고 설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싸고. 그러니까 요거 살려면은 뭘 살 수 있냐면 X3를 살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그러니까 다목적을 생각한다 그러면 SUV를 아예 확 머릿속으로 간다던가. 그게 아니고 세단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그냥 일반 3시리즈나 5시리즈를 세단으로 그냥 간다던가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역이 너무나 확실해. 다목적성 SUV 오케이. 아니야 나는 좀 이제 세단의 이런 이미지를 주고 세단을 사야 돼. 그러면 5시리즈나 3시리즈 E클래스 그냥 딱 가는 거지. 제네시스 딱 가는 거지. 세 번째는 이거는 사람들이 사본 사람들은 딱 느껴. 나 아는 애가 3GT라고 있었어. 3GT 알아? 뭔지 잘 기억 안 나. 이거 말고 이전 모델 F바디 있었잖아. 너가 타고 있는 그 3시리즈 F바디가 3GT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있었어요. 너도 모르지. 그치 많이 팔리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망했으니까.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할인도 많이 해줘서 좀 싸게 샀어. 동네 아는 동생이야. 자기는 3시리즈가 좋고 그래서 안에 이제 적재 공간도 되게 있고 자기는 뭐 이렇게 막 멋있는 세단 이런 건 필요는 없대. 근데 할인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되게 싼 가격에 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팔 때 나중에 그러더라고. 형 저 다시는 안 사요. 외건 다시는 안 사요. 왜? 팔기가 너무 힘들대. 자기는 외건 좋아했거든? 근데 외건 이가 갈린대. 진짜 싫대. 일단 중고가가 봐봐 3시리즈가 있고 3시리즈 외건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판다 할지라도 아니 외건을 할인해줘서 더 할인을 해줘서 판다 할지라도 팔 때 되면은 외건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내려가 있는 거야. 왜? 찾는 사람이 없어. 중고차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잖아. 거짓말은 중고차 딜러가 하지 중고차 시세가 거짓말을 하진 않아. 안 팔려. 일단 찾는 사람도 얼마 없고 나는 적정 가격에서 한참 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일단 안 찾아. 어쩌다가 찾는 사람이 나타나도 깎는데 와 파는데 너무 애먹었다 이거지. 그리고 중고차 딜러한테 넘긴다 해도 안 받는데 너무 안 팔리고 너무 안 나가니까 일단 매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매입가도 엄청 낮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던지고 애먹고 나서 자기 외건 다시는 안 산다고. 지금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니까 댓글로 나는 외건 좋은데 아 나는 외건 너무 좋아 너도 그랬잖아 아 나는 외건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믿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 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배추 조이기는 해. 내가 한번 물어봤어. 우리나라에서 외건 왜 이렇게 안 팔려요? 그랬더니 미치겠대.
자기네들도 소비자 반응 하기 전에 시장 조사하잖아. 시장 조사하면 요즘에 유학생들도 많고 유학했었던 사람들도 많고 분명히 SUV가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외관이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네들도 시장 조사를 했대. 시장 조사를 하면 너같이 너무 좋다, 우리 밑에 그 밑에 댓글 달린 것처럼 아 너무 호호 나는 너무나 좋아 이거 좋은데 사람들 왜 안 사지 왜 안 사지 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왔대. 왜냐면 그 시장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막상 좋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안 산대. 안 산대. 아니 왜 안 사지 왜 안 사지 SUV는 그렇게 많이 사는데 왜 외관 안 사지? 아 몰라 거두절미하고 사람들이 안 산대. CLS 슈팅 브레이크 맨 처음에 나왔잖아. 내가 그때쯤에 근데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게 E클래스를 계약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CLS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근데 CLS가 디젤이 없어. 근데 슈팅 브레이크가 디젤이 나왔었어. 그래서 디젤 라인은 슈팅 브레이크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시절이었어. E클래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디젤이 있는데 슈팅 브레이크네. 근데 CLS 너무나 갖고 싶고 그래서 한번 시승도 해보고 탔다. 그때 일단 뒷모습이 용서가 안 돼. 그 외계인 같고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더 디젤은 안 되겠다. 누군가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겠지. 일단 첫 번째. 근데 안 팔려. 그래서 할인을 정말 많이 했어. 그때만 해도 1200만 원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어 시절이야. 와. CLS 슈팅 브레이크 250 디젤 안 팔린대. 할인을 그렇게 해줘도. 두 번째, 팔려도 그거 나중에 중고로 파는 사람들 그 시세 보니까 이렇게 싸게 던진다고?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고를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야. 시장 자체가 사람들은 좋다, 아 저거 나오면 나 사야지 라고 해도 막상 나와서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겠대. 우리나라에서 외건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덤이 맞는 게 안 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산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그 정통 외관은 안 팔릴 거라 생각해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나라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보는 이 외관의 실용성은 정말 그거 되게 궁금해. 유럽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외관을 사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국토 규모 자체가 작아요. 솔직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맘먹고 가면 3시간이면 가잖아요. 차 얼마나 썩일래 새끼야. 부산까지 3시간 맘먹고 그러니까 맘먹고 가면 그래서 맘먹고 가면 솔직히 그냥 물론 더 걸리겠죠. 근데 한 대략 잡아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당연히 가요. 가지. 근데 영국만 해도 이게 기차로 내 모든 짐을 막 이삿짐을 막 다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거쳐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이제 SUV는 비싸고. 아 기본적으로 SUV들이 비싸요. 영국 SUV가 그렇게 비싸구나. 기본적으로 SUV들이 더 비싸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세단을 찾으면서 실용적인 걸 보다 보니까 외관을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실용적인 거를 봤을 때 진짜 내 모든 짐을 다 때려놓고 그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외관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데 SUV는 비싸고 일단 패스. 그런데 이제 승용차를 타려고 하더니 작고 네. 트렁크 작고 그다음, 근데 외관은 그 두 가지를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 제일 큰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려고 막상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해외에. 그렇다며. 고속도로 진짜 우리나라, 통행료 겁나 비싸다며. 진짜 우리나라만큼 이런 뭐 고속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우리나라만큼 편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자가용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이제 외관이 답인 거죠. 그렇지.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가. 너가 아까 외관을 할 때 너 외관을 왜 안 사는 거야? 비싸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거 하나가 난 이해가 안 갔거든. 야 비싸도 SUV는 더 비싼데 SUV는 왜 이렇게 많이 사. 심지어 SUV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을 위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SUV를 쿠페로 만들어도 그것도 사. 카이엔 쿠페 1년 반 기다려야 돼. S6 쿠페 왜 이렇게 사?
라는 생각을 했거든. 아니 분명히 SUV는 다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SUV로 쿠페를 만들면 실용성을 포기하는 걸 어쩌라고. 근데 그래도 사. 그럴 거면 웨건도 사야 되는데 안 사는데 아, 이유가 있었구나. 해외에는 싸구나. 그리고 싸면서 더 뭐랄까 실용성이 강조되어질 수 있는 거고 진짜 이동 수단으로만 보는구나. 그쵸. 그게 강하겠네. 우리나라는 차 그러면 이동 워낙에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으니까 그것도 서 있는 시간이 우리나라는 차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위치를 보는 해버려? 시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외는 그게 없거든요. 해외는 그게 없지. 정말 내가 내 차, 내 차 꾸미는 거 물론 없다고 100%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거의 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차를 몰고 일단 어떤 차를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식당의 발렛이 말투가 틀려지고 태도가 틀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옛날에 내가 기아의 카스타라는 차 있어. 7인승짜리 SUV 그거 타고 롯데 에비뉴에를 들어갔어. 근데 에비뉴에 딱 들어왔는데 발레 파킹이 창문을 내리라더니 뭐라는지 아니? 뭐라는 줄 알아? 어디 오셨어요? 나한테 어디 오셨어요? MVG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야 그때는 학생 때야. 학생 때 MVG는 무슨 그때 돈 없어가지고 관리비도 맨날 밀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학원 생활 이제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기아차도 갔는데 어디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어떻게 그때 되게 이제 열이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에비뉴를 나중에 수입차도 제일 싼 미니 쿠퍼 타고 갔거든. 미니 쿠퍼 타고 들어갔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문 열어주더라고. 물론 지금은 미니 쿠퍼가 많이 대중화됐지만 그때 많이 없을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입차였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아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건 뭐 내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큰 차 조금이라도 좋은 차 사람들 시선을 더 받고 싶은 차를 사고 싶은 후보잖아.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외관이랄까 우리나라의 이 일단은 사람이 달라. 풍토도 다르고 사람이 달라. 참 신기하지. 그래서 외건이 안 팔려. 무덤이야. 그리고 심지어 나는 사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결국에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외건 사고 싶어 하고 가도 가격 때문에 많이 차이 안 나는 생각보다 비싸네요. 두 번째 내가 이걸 타고 신차를 딱 했는데 뭐야 이거 왜 샀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해야 돼. 이거 왜 샀어? 이거 외건인데 외건 뒤에가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 아니야 나는 멋있어. 그래? 그럼 이거 왜 사는데? 뒤에 짐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 그럼 SUV를 사지 왜 이거 샀어? 그거를 모든 사람마다 다 설명하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 그래 일단. 근데 SUV 뭐 이렇게 딱 타고 간다던가 아니면 S6 뭐 쿠페를 딱 타고 갔어. 그러면 와 진짜 존나 멋있네. 이문아야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죠. 나는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어. 밑에 댓글 나는 외건 좋은데 외건 좋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마케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 결국에 안 살 거면서 결국에 이것저것 따지면서 포기하게 만들 거면서 그리고 페라리랑 포르쉐 보면서 외건 좋다고 말하지 맙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RS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냥 그 차라서 멋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외관은 그 외관이 아니랍니다.